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상장 폐지? 상패녀라고 하잖아요, 보통. 30대 여성분들 중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대부분 상패다. 여자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분들은 욕하는 분들은 그냥 열심히 관심용자라고 하잖아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저격을 딱히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 아직은 20대라 뭐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뭐 딱히 뭐 비난하거나 이런 생각도 전혀 없고요. 그냥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아직 20대이긴 하지만 30대가 아예 안 가까워지고 있는 건 아니죠. 29세는 아니고 20대 중후반 정도? 그러면 이제 20대 분들은 다 공감하실 만한 게 20대 되면은 보통 그렇잖아요. 난더 이상 나이 안 먹을 것 같고 30 많을 것 같고 40 많을 것 같고 50 많을 것 같고 10대 때도 항상 그랬어요. 10대 때도 20대 안올것 같고 어른 되면 좋긴 하겠지 돈 버는 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돈 버는 것도 쉽지 않긴 하지만 나이를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슬슬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도 있고 30대 됐을 때 경제적인 여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일단 저는 지금은 비혼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겠지만 나중에 남자 좋은 남자 생기면 뭐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미혼이지 비혼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비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정사긴 하지만 저희 엄마 아빠가 저희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혼을 하신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따로 사시거든요, 지금은. 저는 이제 곁에서 엄마가 고생하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자란 딸내미라서 오빠들도 있는데 저희 엄마가 혼자서 세 명을 다 키우셨거든요. 아들, 딸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들 둘에 딸 하나? 근데 혼자서 이제 가게 일 하시면서 저 어릴 때 울고 하는 것도 다 안아주고 돌봐주고 젖 먹이고 육아에 빨래 설거지 뭐다 기본적으로 남들 하는 거 하는 거지만 돈도 벌면서 세명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벅차는 일이었는데 우리 저희 아버지께서도 또 알코올 중독이 좀 있으셔가지고 항상 많이 엄마가 맞기도 하셨고, 전 그걸 보면 아직도 마음이 아픈데, 이런 가정사가 있는 집안은 보통 결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남자가 생겨서 정말 나를 보호해주고, 뭐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얼마나 좋긴 하겠어요. 근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고, 사실 제가 지금 직장에서도 뭐 제대로 된 고정급여를 받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데, 그래도 남자가 있다고 해서, 뭐 돈이 뭐 엄청나게 많다. 나한테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언제 또 헤어질지 모르는 게 사실 사랑이고 연애고 결혼이라고 또 생각을 해가지고, 안정된 집안 생활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안에서는 보통 그런 마음이 안 들죠.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 잘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적어도 엄마처럼은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릴 때부터 연애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자도 되게 많이 만났고. 근데, 나이 먹으면서 느끼는 건 제가 아직 50대는 아니고 뭐 80대는 아니지만 상대방 마음이 내 마음과 같지 않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사실 저도 이제 남자친구 만나면서 저도 희생을 되게 많이 했었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지만 제가 돈 내가면서 시간 낭비라고 하기 좀 그런가. 시간 내가면서 연애를 했는데, 나는 욕하실 분들은 욕해도 돼요. 근데, 남자랑 만나면서도 돈은 제가 거의 다 계산을 했고요. 일단 돈에 너무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뭐 지금 만나서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나한테만 돈을 다 쓴다. 근데 그걸 받아먹을 성격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데이트 비용 다 내주고 식사 비용 다 내줘도 어느 정도 내가 먹은 건 내가 내야 될 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얻어먹은 정도 거의 없고 그래서 뭐좀돈 낭비도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근하면 9시, 10시 넘어가는데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으며 데이트 어플 아닌 이상 뭐 소개팅 어플 아닌 이상 누구 만날 기회도 없는데
만나봤는데 안 좋은,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예를 들면 강간범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어플을 통한 만남은 솔직히 추천을 해드리지 않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버림도 많이 받고 바람피는 남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누가 욕하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사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한테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다가올 것 같지는 않고요. 말하는 게좀 말투도 여성스럽지도 않고 세잖아요. 그리고 할말다 하는 성격에다가 사실 이제 선천적으로 좀 게으른 것도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진짜 욕 먹어야 될 사람은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 안 맞는다고 아이들 쉽게 버리고 동반자살하는 사람들이 진짜 욕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책임한 부모님들께서. 결혼 안 하는 건 본인 자유 아니겠습니까? 여자고 남자고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그런 상대가 아니면 뭐 내가 엄청 사랑하고 좋아하고 희생할 수 있을 만큼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결혼할 생각 안 되죠. 확신이 안 섰는데. 근데 그러려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시간이 또 없잖아요. 돈 버는 바쁘지 다들 영상 찍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취미 활동하는 거 나쁘지 않고 가정사뿐만이 아니고 내 경험상으로도 정말 인생의 절반 이상을 연애로 많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제 남자에 대한 마음도 열리지 않고 어느 누가 저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카톡 같은 경우도 2년 정도 하지 않는 이상 누구 만난 적도 거의 없어요. 물론 또 떼쓰는 남성분들도 계셨는데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고 물론 제가 엄청 예쁜 얼굴이었으면 더 좋은 남자가 만날 수 있었을 수도 있긴 하겠죠? 왜냐면 확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근데 제가 보면 엄청나게 예쁜 건 아니니까 제 먹고 살 거나 좀 벌고 취미생활이나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상패상패거리는 말들 보면 되게 안타깝고 안쓰럽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고독사 같은 것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나이 먹어서 고독사하면 어떡하냐. 근데 솔직히 자녀 있고 남편분 있으신 분들 중에도 고독사하는 분들도 계세요. 엄청나게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연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에다가 사실 이제 결혼도 서로 좋아서 해야 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고 둘중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여성상들 이제 뭐 한국이든 해외든 다 대부분 여성분들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집안일, 청소, 빨래 이런 거는 기본 옵션에다가 맞벌이면은 물론 두 명이 벌면 돈잘 벌겠지만 그런 거 원하잖아요. 저는 제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너무 게을러서 데이트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나가는 것도 솔직히 저한테 너무 피곤한 일이라서 INFP거든요. MBTI 다 믿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맞지 않는 사람은 억지로 같이 살아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 근데 이제 너무 쪽벌로 앉아 있었네. 남한테 피해 주느니 혼자 사는 게 낫죠. 그러면 이제 악플이 많이 달려요. 너 같은 애 만났느니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남자를 위해서 평생 남자 만나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악플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만날 일이 진짜 없어요. 저한테 고백한 사람도 없고, 있었긴 했는데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서. 일단 남자를 만나더라도 내 마음 상태가 건강하고 괜찮아야 누군가를 만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아프고. 저는 이제 프로포즈도 받고 약혼한 사람한테도 환승이별에다가 잠수이별, 사단이별까지 당했어가지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정신병원도 갔다 왔고 정신병도 걸렸어요 거의. 그런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할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전 돈이나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혼자 살수 있는 여유 냈으면 좋겠고 외로움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정말 우울한데 저는 이제 우울증 되게 오래 앓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울한 게 남자 때문은 아니고 대화할 사람이 필요해서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우울증을 오래 알아보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왜 우울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든 그돈 문제든 연애 문제든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와서 내가 너무 우울하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밤마다 수다 떨수 있는 사람이 정말 원하는 상대였거든요. 그건 굳이 남자 아니어도 되겠다. 물론 여성분들 중에도 결혼하시는 분들, 뭐 아이 낳으신 분들은 저랑 통화가 안 되고 연결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만남 있으면 이별이 있듯이 또 헤어지면은 또 만나는 거고. 저는 이제 물 올라가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또 이제 30대가 진짜 돼버리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저는 비혼이 좀더 저한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그게 맞다. 왜냐면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근데 이제 미래는 정확하지 않은 거라 사실 저는 정확하게 내가 30, 40 먹고도 결혼 안할 거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물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근데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꼭 굳이 연애에만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밤에 카톡하는 사람도 생겨가지고 좀 많이 생겨갖고 두세 명만 있어도 나쁘지 않게 떠들 수 있다. 근데 굳이 만날 필요는 없고 그냥 얘기하면서 지내는데 그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연애를 거의 안 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무슨 남자분 중에서도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이 몇명 있었었는데 뭐 대화 정도는 할수 있겠지만 사실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정말 친구로서 만나자고 하는 거라면 제가 비혼 선언을 해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남성분들 대부분 친구 하자는 분들 중에도 저는 비혼입니다 하면은 이제 갑자기 연락 끊거나 잠수 타거나 말안 하고 친구 안 하겠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목적이면 사실 친구 안 하죠. 어쨌든 간에 저는 취미생활도 하면서 이제 전에도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하면서 전에 보석 십자수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인형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집에 그런 키트도 많고 해가지고 만드는 걸좀 많이 찍어 올릴 것 같기도 하고 ASMR은 꾸준히 할것 같은데 그냥 영상 찍은 이유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찍었어요. 별 다른 이유 없어. 그냥 나 같은 경우에 여자들도 많고 남성분도 많을 거고 근데 이상 희한하게 남성분들은 여성분한테 진짜 크게 되어도 연애를 꼭 하고 싶다는 분들이 은근 많으신데 그게 뭐 성적인 본능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저 같은 이제 상처를 되게 많이 한 여성분들은 남자 안 만나라고 하는 분들 중에 진짜 안 만나는 분들도 봤거든요. 몇분 계셔가지고 제가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근데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30대 언니가 사촌 언니는 이 나이 먹고 어차피 나이 먹으면 죽을 건데 남자를 안 만나보는 것보다 만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사랑해서 만나는 건 모르겠고 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듣고 나이가 들면 바뀔 수도 있긴 하겠다. 어쨌든 간에 결혼했을 때는 책임감이 확실히 중요하고 저는 아기 같은 것도 솔직히 남성분들 중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 몸이 아니라고 쉽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결혼했을 땐 아이를 가질 수 있고 서로 합의하에 낳을 수는 있는데 저희 어머님을 봐온 결과 아이를 한병 낳으면은 거의 20년 넘게는 책임을 질 생각을 하고 낳아야 되는 거라 사실 그만한 자신감이 없고 제 결혼 주변의 여성분 중에도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는 분의 말을 여쭤보면은 그렇게 해요. 난 아직도 내가 아기 같은데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 20년 넘게 버리고 가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어머님이 이제 엄마가 여자로서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아이한테 풀게도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약자한테 가는 거라. 남편한테 푸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도 그래서 어릴 때는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만큼 다 했고, 먹어 살리셨고, 이렇게 얘기하면 불효 같겠지만. 어릴 때니까 어린이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 입장에서도 틀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은 제가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신 거 알아가지고 그렇게 말은 안 하죠. 어릴 때나 그랬지.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 생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제 예전에 뭐 강간범이라고 했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애기 얘기부터 먼저 하더라고. 어쩐지 뭔가 이상하긴 했는데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근데 전그 얘기했죠. 아이 생각도 해야 된다고. 경제적으로 나보다 돈을 못 버는데 애 생각은 왜안 하냐. 근데 뭐 만족감이 어쩌고 뭐 아이를 키우고 만들고 본인 생각이니까 저한테 강요 안 했으면 좋겠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남성분도 있고 여성분도 있겠지만 맞는 분끼리 만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랑 그런 게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당분간 소개팅하고 이런 거는 데이트 같은 것도 안할것 같고 제 삶에 충실하려고 해요. 근데 요새는 또 우울증이 좀 나아져가지고 행복한데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이별이나 그런 것도 누구에게나 슬픈 거고 사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건 나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겁이 많이 나는 사람이라 가정이 만들어져도 좀 불안한 사람이거든요. 365일 불안증이 시달리는 사람이라 그걸 케어해 줄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실 제 구독자님들은 남성분이 여성분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면 또 욕밖에 안 하실 것 같고 여성분들은 그냥 이건 네 자유니까 네 알아서 해라라고 하겠죠? 어쨌든 한번 영상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한번 찍어봤고요. 영상 많이 좀 내용 긴데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 봐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악플 달면은 저는 삭제할 것 같긴 하네요. 멘탈이 이제 약해가지고 자살 시도하고 싶고 막 자해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는 자제는 해주셨으면 좋긴 하겠지만 안 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너무 심하면 댓글을 막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같이 이렇게 슬프게 살지 않고 행복하고 사랑 듬뿍 받으면서 진짜 남자 복도 많고 이런 분들 부럽죠. 솔직히 부러운데 그런 분들은 굳이 뭐 비혼 선언 안 하신다고 하셔도 뭐 혼인한다 뭐 결혼한다 이래도 부럽기만 하니까 그냥 굳이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나는 결혼은 진짜 싫어. 내가 그럴 수 있겠지만 남에 대해서 강요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웃긴 거는 이제 비혼주의 분들이 동영상이나 유튜브 올리면 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네,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지랖이라고 생각해야겠죠? 네, 여러분. 너무 말이 쓸데없이 길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